솔리드웍스 2018은 STL, OBJ, 적층 가공 파일 등 다양한 형식의 메시 데이터를 포함하여 다른 출처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. 이러한 파일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가능성을 제공합니다. 메시에서 곡면 생성 피처를 이용해 메시 데이터에서 신속하게 면을 선택한 다음 솔리드웍스 곡면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솔리드웍스 지오메트리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메시 데이터를 새로운 메시 바디 유형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. 솔리드 바디처럼 재질을 적용하여 정확한 질량 특성을 찾고 지오메트리의 단면을 신속히 확인해 보십시오.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파일에 솔리드웍스 피처와 지오메트리를 추가하는 등 메시 데이터 수정을 위한 강력한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사용해 메시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 외에도 솔리드웍스를 통해 기존의 솔리드 바디를 메시 바디로 전환하여 부울 연산과 같은 공통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메시 지오메트리를 세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다른 솔리드웍스 파일과 마찬가지로 어셈블리에 삽입할 수 있고 다른 부품 등 원하는 위치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모든 솔리드웍스 설계에 메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해 보십시오.